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달인을 챙겨든 것은 다름 아닌 대접? 대접으로 얼굴을 감싼 채 통화하는 달인? 폼은 좀 나진 않지만 달인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두 다리까지 뻗고 여느 때보다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네. 뭐예요 이거? 여기 소리가 울려서요. 작게 얘기해도 통화하는 지장이 없어서요. 아, 그래도 안으로 하면은 소리가 이제 울리니까. 네. 우와, 달인 매너남이세요. 머리를 많이 쓰시네. 제가요?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좀 많아요? 네. 식사 때가 되자 공동 주방에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달인. 계단 끝에 냉장고가 있네요. 공용으로 사용한 냉장고입니다. 아, 이게요? 네. 냉장고 안 대공개! 고시원의 보물창고답게 가지런히 반찬통이 정리되어 있고요. 통마다 일제히 방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기지볶음밥 만들어준다고요? 네. 집이 대구라 그랬죠? 네네. 대학은 안동에서 나왔고. 네. 자취 경험은 되게 길겠네요. 20살 때부터 혼자서 지냈으니까 혼자서 지내는 거는 되게 편해. 요리를 준비하는 달인.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손무는 슬리퍼도 개인 슬리퍼 있는 거예요? 네, 개인 슬리퍼 있습니다. 별명이 승진인데. 20살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왔다는 달인. 이렇게 혼자 밥을 해먹는 게 어느덧 14년이 됐답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참는 것에도 익숙해져 버렸다고 하네요. 아우, 여기 나오니까 다른 세상 같네요. 그렇죠. 고시원에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면 무슨 생각해요? 옥상이에요? 빨리 여기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는 해요. 당연히. 너무 적응을 잘하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적응을 잘하는 거랑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늦은 밤. 고시원의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달인. 고시원 일을 도맡으며 받는 한 달 월급은 40만 원 정도라는데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요, 이거면? 순수 한 달 생활비요? 많이 잡아야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20만 원만 사는 거예요? 네, 네. 거의 아껴서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네. 혹시라도 발소리가 날까? 뒤꿈치를 들어 일명 까치발로 다니며 고시원 곳곳을 정리하고. 그런데 정수기 최대 미덕인 고시원에서 바지를 들고 점프하는 달인. 떨어질 때 소리도 없이 깔끔하게 바지를 입습니다. 조용히 뛰어내려요. 저 어떻게 조용히 뛰어내요? 그 뒤꿈치를 닿지 않게 살풍이 이렇게. 이런 노하우라 바지를 입는데도 고시원이기에 지켜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착지는 무조건 까치발이어야 한다는 것. 혼자 지내며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재미를 찾으려 한 달인의 몇 가지 노하우들의 연속. 공부하겠습니다. 올겨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달인. 그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요.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 적지 않은 나이기에 가끔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서울 하늘에는 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승리하고 잘 될 거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멀게만 느끼지는 고시원 좁은 공간에서 언젠가 이 도시의 반짝이는 별이 되길 응원합니다. 이곳은 부산 광역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밤바다에 있어 플래시 세례를 받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광안대교. 부산의 마크라고 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 야경으로 되게 볼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은 모습을 감추고 진한 아쉬움만 남기고 다시 아침을 맞이한다.
그때 사람들이 이목이 한 곳으로 집